자, 이제 개구리 풀어보겠습니다. 지율이같이 이쁘게 생겼네. 지율이 완전 새끼다. 친구. 벽 타는 거 빠져. 집에 데리고 갈 거야. 이따가 풀어줘. 지율아. 집에서 키우. 안 돼, 가져가면 안 돼. 왜냐면 집에서 얘들, 키우면 얘가 죽어. 제일 추구하는 게 자유잖아. 얘를 자유를 뺏었어. 집에 데려가면 못 살아. 네가 지금 여기서 관찰을 탁 하고 있다가. 근데 지우가 너무 좋아하긴 해서 얘 예구리라고 이름 지었고 집에 가면 얘보다 더 큰 집을 마련해 준다고. 근데 얘는 자연을 더 좋아하잖아 사실. 불 뜯어 갖고 놔줄까? 불 뜯어 갖고 놔줄까? 불 뜯어 갖고 놔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풀밭에 놔줘야 돼. 풀밭에서 얘 세계에서 살아야지.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개구리 인생이 보이는 그건 이제 개구리 생명. 저 이 자연스러운 데서 갑자기 얘가 지금 갇혔구나 그러면 사실. 그리고 얘 또 엄마가 얘를 지금 엄청 찾고 있을 수도 있고. 그래 엄마가 잊어버렸으니까. 그렇잖아. 얘 엄마 생각할까 좀 마음 아프다. 정 들어가지고 예구리랑. 지율이 고민해봐. 지율이 하고 싶은 대로 해. 우리 맞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? 얘기해 주는 거지. 아니요.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. 좀 외롭겠다 한 마리랑. 도대서 한 마리도 잡아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.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수 없어. 저기 백동보덤이 내 집인걸. 가슴을 열어봐도 친구가 없네. 아, 얘 친구가 없고. 개똥 보더니 가슴을 열어봐도 어쩔 수 없네. 개구리 친구 만들어줘. 하나 더 있을까? 그럼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얘 여기 추울걸? 에어컨 틀어놔서. 따뜻한 데 가서 좋아, 친구 만나러 가자. 좋아, 가보자. 쉬는 시간 동안 열심히 친구를 만들 거야. 그래. 좋아, 좋아, 좋아. 예고리 친구 만들러 가. 자, 진성 할아버지가 잘해줘. 여기 큰 거 있잖아, 저기. 저 큰 거, 개구리. 어디에요? 여기, 여기. 그러네. 보호색 때문에 안 보인다. 근데 너무 크잖아. 안 될 것 같은데. 좀 무섭잖아. 조그만 게 왜 안 보이지? 그러니까 조그만 게 아까 여기서 있었거든. 여기 다시 찾아볼까요? 잡았다. 근데 얘는 아까 안 던졌어. 그거. 그렇지? 약간 크긴 한데 비슷해. 거의 비슷해. 그거 잘 해보자. 일로 와. 진선 선배님이 잡아주셨어요.